quiet. 조용히 해. 이 이야기는 여기 주인공으로 보이는 잭이라는 친구가 영화관에 아빠와 함께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잭이 아빠와 시네마에 갔어요. Dad got the ticket. 아빠가 표를 사셨고, Jack got the popcorn and the drinks. 잭은 팝콘과 음료를 샀어요. 영화가 시작되었고, I like the film. Said Jack. 잭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I like the rockets. 그러면 모두 이야기를 하겠죠? Everyone said. 잭이 팝콘을 바삭바삭 먹기 시작했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I like this popcorn. 나이 팝콘 너무 좋아. 그러면 또 모두 이야기하겠죠? 잭 slurped his drink. 그리고 잭이 호로록 호로록 음료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I like this drink. 그러면 또 모두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잭이 일어나서 he wanted to go to the toilet.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잭이 친구를 발견해요. 그리고 인사를 하네요. Hello, man! 오 마이 갓!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요. Be quiet! The film ended. 영화가 끝났고, everyone got up to go. 모두가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Come on, Dad, said Jack. But Dad was asleep. 어서 가요, 아빠. 근데 아빠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잭이 외쳤어요. 우리 아빠가 주무시고 계세요. 모두, 이 친구는 어떨 때 조용히 해야 되고, 어떨 때 조용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혹은 영화관에서 계속 떠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시면, Why does everyone said shh? 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 스토리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고 대답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